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예, 오늘은 예수님의 거룩한 연모 축일입니다. 네. 2007년 8월 15일 날 낮에 성혈 조배실에서 성혈의 거룩한 변모하신 축일입니다. 어떻게 변모하셨냐? 바로 우리가 그날 묵조기도를 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분봉 대주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대주교님께서는 제가 누땡에 초청받아갔을 때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겸허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바로 제 곁에서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2007년 8월 15일 날 오셔서 젊은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성모님 동산 돌면서 촛불 밝히고 마지막 성혈 조배실에 들어갔는데 갈바리 동산 예수님께서 빛이 비추셨어요. 그때 성혈 돌하고 성혈 붙인 처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계속 이렇게 커지시면서 도말 관통해서 33세 예수님으로 우뚝 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복을 해주시는데 도움 주위로 우리 신자들이 쭉 이렇게 불러섰었어요. 계속 그러시면서 항복을 다 해주셨어요. 항복을 해주실 때 손에서 빛이 팍팍 퍼져나오는데 빛만 퍼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게 팍팍 터져나와서 거기 모인 순례자들 모두에게 다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관통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도님의 사랑은 계속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다른 상태로 들어가서 현실을 보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마귀들이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계속 분주히 다니면서 음란죄를 저지르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느라고 이 음란죄가 계속 되니까 너무 심해서 이제 가족들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막 높아지려고 하고 밑에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울음소리는 정말 사람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아주 그냥 굉음에 가깝도록 정말 노골이 성현하도록 너무너무 징그러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계속 음란죄 보석고통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는 너무 음란죄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제가 팬티에 계속 피가 나와요. 피가 어디서 나올까요? 전 자궁이 없어요. 근데 피가 계속 어쩌게도 팬티에 붉게 물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보석을 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모두가 그런 음란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가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각자 오셔서 사랑에 불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일 날은 첫 토였어요. 8시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혈 조배실에서 기도할 때 갈바리 동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저 위에 이쪽 등성이까지 전부 성인 성녀들 천사들로 순교단까지 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아주 동네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막 불이 막 밝혀지고 환했습니다. 우리가 성인 호칭기도분을 할 때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신이여 할 때는 갈바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이여 할 때는 성혈 조배실에서 그 성혈들에서 계속 빛을 확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을 할 때는 기적도 샘페의 성모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눈물과 피눈물로 사시며 온몸을 다 짜내서 향을 흘리신 나주 성모님 하니까 향을 흘리신 우리 성모님 가슴에서
성남역, 이 성남역 동산에 엄청나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요 할 때는 모든 천사들이 전부 양손을 들고 빛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이요 할 때는 순교자들이 또 다 일어서서 다 같이 또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 어떤 성인, 성령 이렇게 부를 때는 한 사람씩 여기서 빛을 비추고 또 어떤 성령, 성인 할 때 저쪽에서 빛을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흰 드레스를 입으시고 파란 망토를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여기 모인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은 정말 주님 성모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도하기는커녕 에어컨 밑에서 즐기고 바캉스에 가서 즐기고 있는 그 시간에 너희는 칼바람 같은 그 밖에 속에서도 여기 와 있으니 너희에게 내가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 무더운 띵동 너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시는 대로 모두 받으십시오. 내가 적은 것을 마련했다면 적게밖에 못 받아요. 주님과 성모님께서 많이 많이 쏟아주시는데 적은 그릇을 갖고 있다면 다 넘쳐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큰 그릇을 마련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나쁜 친구들 지금 다 내보내야 됩니다. 아멘. 나쁜 친구들하고 합세 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리고 무장을 못 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그만 것에 그렇게 분심하고 조그만 것에 미워하고 조그만 것에 용서 못하는데 오늘 전부 그것들 다 버립시다. 아멘.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게에서 우리는 우리를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어떤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고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활 안에서 성교까지도 우리가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마리아 곰방에서 내리는 일 없이 한국의 앞만 보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따라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립시다. 아까 제가 2008년도 8월 2일 날 천사들 성인 성녀들 다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우리가 성인의 통공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같이 기도한다면 바로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아니 연결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1994년 11월 2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구원의 신비가 성체 안에 현존해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에게 확실하게 전하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죄에서 벗어나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내 성심의 고통과 합하여 눈물과 피눈물 흘리시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내 어머니만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신 성부의 노여움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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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2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저고 침주의 단순한 진리를 향연 대가가요 더욱 사랑의 힘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당출될 것이며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자들의 모순 당착한 행위가 머지않아 어미도로였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용기 백배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예수 성신과 내 성심 안에 침잠하여 온전히 용이 되어 일치하여 일할 때 이 엄마의 심장은 내 아들 예수의 천주성과 함께
그리고 인간은 너희의 심장과 더불어 고동칠 것이니 너희는 나와 더욱 친분해져 풍성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구원 경륜을 통한 직원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니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주님과 성모 성심 안에 온전히 진정하여 용해 되도록 빈묵상합시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지역에 유황불이 내려졌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 희생과 사랑으로 함께 바치는 정성된 기도를 통하여 정의에 타는 불꽃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불림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구하는 데 전적으로 협력합시다. 아멘. 주님과 피눈물로 호소하시는 성모님까지도 애매한 채 기도하기는커녕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나 바캉스를 즐기고 있을 때 우리는 박해받고 모욕받으면서까지 희생을 바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내어주질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낮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신 주님과 성모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자가당착한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운 내려주신 전대미문의 기적들과 사랑의 열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박한 영혼들까지 지옥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불인정시한 행동을 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건물로서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인데 그때는 주님과 성모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으십니다. 불림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세상의 파멸 호시탐탐 노리는 막무가난 분열의 막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넓게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생활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합시다. 생활의 기도는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나가게 하는 지고지순한 기도이니 매일 매순간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해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림받은 우리들만이라도 저구 침지의 단순한 진리를 항연대각하여 더욱 사랑임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으로 충성을 다할 때 정화의 때는 단축될 것이며 모든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자들의 모순 당착한 행위가 머지않아 엄히 노리겠으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에 찬물을 마셔서 사랑의 불을 놔주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남은 한생에 오로지 주님과 성모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되게 하소서. 그래서 매 순간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성모님을 참히 찬양하게 하시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감사가 말지 않게 하여 주소서. 천상천하의 주인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신 아버지 모두가 생김새가 틀리듯 성격도 다 틀립니다. 부정한 저희들 오늘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오니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리셔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영혼아 용서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용서하라.
예수님, 저희는 나약하오니 이제 남은 한생에 주님과 성모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처지선지 감사함하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수술이 없으시나이다. 오늘 우리 영원 육신 모두 성령으로 수술하셔서 우리 새롭게 부활하게 하여 주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대인의 슬픔들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 지난 날의 아픈 상처 서울로써 씻어